여기는 칠리 아웃피터라고 해서 여행자들을 위한 가방을 판매하고 개발하고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매장은 한 군데고요. 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킬리 아웃피터스의 매장이고요. 마포구청 역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양한 그 여행을 위한 여행자들을 위한 배낭들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배낭들의 특징은 가변성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트레킹이나 그 등산보다는 트래블링, 여행에 되게 적합한 컨셉에 맞는 가방들을 하고 있어요. 이건 제가 구입한 인테그랄이라고 해요. 근데 제가 기본으로 60리터고요. 가장 좋은 부분은 뭐 허리랑 그 어깨를 조절할 수 있고,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뒤에 여기다 배낭을 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배낭을 달 수가 있고, 요것도 이제 DSR처럼 그 앞에다가 이렇게 달 수가 있는데, 이게 또 안에 해서 80리터까지 늘어납니다.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 많이 메는 것도 있지만, 여행 다니다 보면 짐이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그 짐이 많이 불어났을 때또 가변적으로 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서 저는 이걸 구입했어요. 그리고 원단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, 되게 내구성이 좋아요. 그래서 짧은 여행은 이런 가방에 어울리지 않는데, 세계 같은 경우는 배낭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마찰을 통해서 내구성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, 저는 이게 좀 둔탁해 보이지만 그래도 디자인도 괜찮고, 그래서 이 가방을 사기로 했습니다. 혹시 장기 여행, 뭐 트래블링 10일 이상, 뭐 그런 뭐 도미토리나 뭐지? 게스트하우스류의 그런 여행을 하고 싶다면, 저는 여기 킬리 매장에서 한번 가방을 구경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. 트레킹이나 등산이 아닌 여행자들을 위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.